오늘도 짧고 굵게 리뷰 시작해볼게요. 롬앤의 새로운 립스틱 라인인 제로레이어 립스틱은 일단 현재 총 6가지 컬러로 출시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롬앤이 이렇게 개봉 일자를 적을 수 있는 스티커를 패키지 안에 넣었는데 너무 센스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패키지는 기존의 일반 립스틱들처럼 라운드형으로 생겼고 뚜껑을 열어보면 안에 뮤직 시리즈라는 그런 타이틀에 맞게 귀여운 음표 무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 기존의 롬앤 매트 립스틱과의 차이는 일단 단순하게는 패키지가 제로 매트는 사각, 제로 레이어는 원형 립스틱입니다. 그리고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는 미묘하지만 매트 립스틱이 발림성이 좀 더 부드럽습니다. 조금 더 블러리한 느낌도 들고요. 이번 제로 레이어는 보다 더 선명하고 밀착력 있게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둘의 공통점은 둘 다 입술 위에서 편안하고 가볍다는 점입니다. 그럼 색상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브릭포르테라는 색상입니다. 공홈에 나온 설명으로는 브릭 색상에 오렌지 한 방울 떨어뜨린 색상이라고 나와 있고 생각보다 엄청 딥한 브릭 색상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늘 하듯이 다른 유사 색상과 비교한 것을 보시면 네이처의 브릭 벨벳보다는 덜 딥하고 진저로크보다는 좀 더 레드톤이 돕니다. 하지만 확실히 오렌지빛이 도는 레드 색상이기는 해요. 제가 녹음하고 있는 지금 시점으로 저는 머리 색상을 다시 어둡게 했지만 제 영상 속 머리 색상이랑은 가장 잘 어울리는 색상이었습니다. 기존에 오렌지 레드 톤에서 브릭 색상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색상은 코랄 플랫 색상입니다. 이 색상은 색상 이름에 코랄이 들어가 있지만 사실 레드톤이 좀 강한 코랄 느낌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색상도 레드톤이라 좀 혼동이 되어서 비교를 해보니까 확실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앞선 1번보다는 더 레드톤이 돌고 오렌지빛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 색상입니다. 실제로 입술에 발색하고 제가 전체적으로 나온 모습에서의 그런 발색이 조금 더 정확한데요. 기존의 쨍한 레드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레드 색상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크레센도 색상입니다. 이 컬러도 공식 홈페이지에는 딥한 브릭 컬러라고 나오는데요. 앞선 두 번째 색상에서 1, 2, 3번 색상을 비교해드렸는데 가장 이 3번 색상이 딥했죠. 1번이 오렌지 브릭이라면 3번은 그냥 빨간 벽돌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출시가 거의 가을에 가깝게 되다 보니까 브릭톤을 오렌지와 레드, 그리고 라이트하고 딥한 느낌으로 나눠서 출시한 느낌이 들었어요. 네 번째는 피그캐논 색상인데요. 이 색상 일단 너무 칭찬? 제가 감히 칭찬하기는 좀 그렇지만 칭찬을 해드리고 싶었던 색상이에요. 가을이다 보니까 쿨톤 컬러의 가을 색상을 내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뮤트한 무화과 핑크톤으로 쿨톤 컬러까지 놓치지 않은 롬앤 역시는 역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롬앤 립 중에서 가장 극찬하고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아이씨 색상하고도 비교를 해봤는데요. 확실히 아이씨 색상이 조금 더 포도빛을 띠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여담인데 제가 롬앤의 쿨톤 색상을 항상 좋게 보는 이유가 보통 판매량 때문에 웜톤을 위주로 내다가 쿨톤을 아예 안 내기가 좀 뭐해서 한두 개 끼워넣게 되면 너무 엄하거나 그냥 핑크 이런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롬앤은 대부분 쓸만한 쿨톤 립을 내줘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컬러 하모니 색상입니다. 이 색상은 이번 출시 색상들 중 가장 연한 느낌의 코랄 베이지 톤입니다. 두 번째 색상이었던 코랄 플랫보다 딱 보기에 더 정석적인 코랄 느낌이고 기존의 다른 코랄 느낌들과 비교를 해보면 가장 부드럽고 연한 느낌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색상이 잘 안 어울리는데도 불구하고 머리색이 붉어서 그런지 이번엔 이질감이 크게 들지 않더라고요. 다른 색상의 밑바탕에 베이스로 바르기에도 괜찮은 색상입니다. 기존의 봄웜 색상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려요. 마지막으로 레드 탬버린 색상은 굉장히 맑고 살짝은 푸른 느낌의 레드입니다. 제가 딱 좋아하는 레드 색상인데 기존의 맑은 레드 느낌의 다른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는 비교적 부드럽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아까 분위기 있는 가을 쿨톤 립이 피그 캐논이었다면 이 색상은 무난하게 포인트 주기에 톤 구애 없이 사용하기 좋은 색상이라서 모두에게 추천하기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전 색상을 살펴봤는데요. 이번 롬앤의 제로 레이어 립스틱은 전체적으로 시기적절하게 가을 느낌에 맞게 나온 것 같고, 사실 제가 늘 베스트 색상을 꼽는데 이번에는 좀 그러기가 어려울 정도로 고루고루 톤과 분위기에 맞게 잘 나온 것 같아요. 하지만 엄청난 지속력을 기대하고 구매하시기보다는 뭐 색상과 가볍고 편안한 느낌을 보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